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불기둥 식빵성 불기둥입니다. 참 뜨거운 날씨입니다. 장마가 끝이 나면서 폭염이 온다고 하던데 엄청 뜨거워요. 이 폭염 속에서 우리 제자님들, 구독가족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너무 심하게 찍었다 보니까 좀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장을 마치고 일찍 여러분들께 오늘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그런 복습을 또 한번 열공해보는 시간 간략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꼭 보세요. 매일매일 자주 보셔야 됩니다. 하나를 알면 셋을 열을 아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 알면 그것만 계속해서 파시는 분 계신데 그 하나를 알려드린 게 아니라 23년간 쉼없이 공부한 것들을 신궁의 길로 가는 연구했던 자료들을 그 주식의 시장에 맞는 위치별로 다 기법을 전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것만 빠지지 마시고 핵심 기법을 위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하나하나 빠질 수 없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은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 심취해서 다른 걸 놓치지 마세요. 다른 것도 이미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응용해서 결국 항상 말씀드려 종합 예술이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런 자세를 가져보자 유연하게. 불기둥의 그 7월 26일 원포인트 50이 오늘 주식 복습 열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최고의 주식 비싸 보이는 척하는 최고 주식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학습 안에 다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또 하나 알려드린 기법이죠. 볼륨이죠. 볼륨 기법. 그리고 지난 영상, 과거 영상을 플러스해서 이두 개의 보조 지표만으로도 주식시장의 모든 급등들을 다 만날 수가 있다. 이거를 알려드렸죠. 이런 것들을 많이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지난 교육과 함께 많이 응용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이죠. 창궁과 52주, 그죠? 그리고 아버지. 요거를 오늘 어떤 주식들이 있었고, 시장에 오늘 상한가가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권리라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3개가 다 여기서 터졌죠? 그죠? 그 2,500개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죠? 그 중에서 한 창궁 52주, 그리고, 여러 기법 중. 뭐, 여러분 다 한눈으로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를 주력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요걸 알려드렸죠. 요걸 딱 놨을 때 하루에 한 50개 정도 안짝으로, 그죠? 30개에서 50개 정도 안짝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죠? 요 안에 상한가가 다 나오죠. 대부분들이, 그죠? 시장이 10개 상한가 있으면 거의 8개, 9개는 다 여기서 나오죠. 그죠? 오늘 3개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다 나왔어요. 요거 한 15개, 요거 한 10개, 그죠? 요 안에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눈을 크게 뜨고 분봉을 살펴가면서 딱 체크했다면 운이 좋으면 그날 상한가가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과거 알려드린 기법을 적용하고 같이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결국은 다 최고의 주식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의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단지 최근에는 또 볼륨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연습적인, 열공적인, 복습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숙련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구간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펴봤는데요. 자, 그 요게 뭡니까? 요게 14개. 그죠? 14개. 그리고 요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죠? 약간 20개죠, 20개. 요 안에서 오늘 다 나온 거예요. 20개. 장 중에 몇 개는 또 지나간 주식도 있겠죠. 그래서 30개 안짝으로 해서 여기서 오늘 다 상한가가 나온 급등주가 다 나왔다. 그리고 급등주가 그대로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더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위에 거는 볼륨이죠? 볼륨을 가지고 신궁을 한다. 그죠?
일반 분들이 안 하시는 걸 해야 돼요. 다 똑같은 거 맨날 그거만 보고 있으면은 세력은 그걸 활용하죠. 그죠? 세력의 여러분들이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세력 마인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개인이지만은 세력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살까 가지고 연구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인드 자체를 세력 마인드 그걸 가지고 개인의 심리를 같이 동반대 만들고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요거는 이제 볼륨을 첫봉이죠, 첫봉 그죠? 볼륨이 이제 단기적인 세월과 중기적인 세월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압축이 돼야죠, 그죠? 그럼 뭐야?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죠. 수급을 유발을 시키는, 그죠? 중기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세월아 내월아 하는 게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그 그림을 패턴을 완성 후에 슈팅이나 걸리더라는 거, 이걸 연구한 거죠. 슈팅이 걸리더라. 그러면은 그게 대부분들이 볼륨이 1포인트, 그죠? 완봉에서 슈팅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패턴을 만들고 지루해서 결국 완봉이 나갈 때 돌릴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현상을 보게 되더라. 이게 되십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에 있을 때는 아니고 완봉이 걸리면서 여기서 숱이 나간다는 현상이 보게 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루틴을 잡아야겠죠? 이게 음전을 한다던가 MACD가 데드가 나면 안 된다. 데드가. 그래서 조건법을 줬죠. 조건법. 가장 중요한 거는요. 조건법이에요.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될 때 성립이 가능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활용하는 기법이고 일정부터 알려드린 MACD 요거를 그래서 항상 요걸 말씀드리잖아. 여기에서 꺾이면 안 된다. 요게 돌린 후에 첫봉이 중요하다. 돌린 후부터 매직 구간이 해당은 되지만은 돌린 후에 첫봉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제까지 이게 첫봉이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한없이 기다릴 수가 있다는 몇 달 동안 아무도 의미 없이 잘못하면 시장 반이 역행자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온 후에 조건을 건 거야. 요게 첫봉 그리고 1, 2, 3봉 요걸 잘 봐라. 자, 오늘 첫봉입니다. 서브트럭 용산이죠. 용산. 자, MACD 0이 나왔죠. 그죠? 골든 돌렸죠. 자, 여기서부터 이게 안 빠지고 돌았었죠? 그럼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뭐야? 근데 요 봉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했죠? 보통 요거 후에, 여기서 돌리는 뭐 두 번째 봉이라든가 요 세 번째 봉, MACD 0자리, 기준가 위에서 돌리는 요 자리에서 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기초자리에 해당이 되는 거. 왜냐면 이게 20선이든 60선 올랐다, 못 올랐다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 더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신빙성을 100% 갖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자, 이제 지난 영상과 함께 맞물리죠. 자, 우선적으로 MSC 골드 나왔다는 거야. 자, 기다렸는데 이게 좁아지죠. 그래서 좁아지면은 아, 여기서 양전하는 가능성이 커졌구나. 근처까지 왔구나. 그리고 요 세력 새끼들은 여기서 날린 거야. 여기서 요게 상을 갈지 이날 뭐 슈팅이 걸려서 단타를 칠지 그거는 요령껏 하면 되는 거죠. 분봉을 보면서. 그죠? 근데 요 녀석은 오늘 요 그림 안에서 14% 정도. 충분히 단기 매매. 대예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죠. 보통 1포뛰기, 0.5포뛰기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이 정도면 여러분 3호포뛰기 할 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근데 꼭, 요렇게 많이 떠오르는데, 요걸 하라는 법은 없잖아. 단지 이 종목이 오늘 있었다는 거야. 이게 원리를 갖고 하라는 거야. 이왕이면. 공학적으로 하라, 공학적으로. 공학적 종합예술이다. 자, 요거는 뭡니까? SM이죠, SM.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골든이 있죠? 여기서 양이 두 번 나왔죠. 그죠? 음으로 쇼하고 다시 오면 양이 나오면서 수익 걸렸죠? 그죠? 여기서 구부럽이 있어, 그 구부럽이. 이게 돌림이 있었다는 거야, 돌림 타점. 그죠? 요건 뭐를, 240분 봉을 체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도치가 나오던가, 30분 봉에 도치가 나오던가, 요거를 체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서 방향이 위면 간다. 그러면서 양이 나왔다. 근데 이 양이 긴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길수록 좋은 거죠? 길수록 뭐가 터진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터진다. 자, 이렇게 또 대한광동신 오늘 좋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좁혀지다가 휴식 걸렸죠?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됐는데 오늘 뭐 장중에 이것도 19%, 거의 20% 가까운 상승력이 있었죠.
여기서 충분히 요리가 가능하다. 뭘 보고 3분 보고 요리가 가능하다. 충분히 한 번 정도 끊어칠 수 있는. 왜냐, 요것만 지켜보고 있었다면 요게 승부가 될 수 있는 거죠. 두루두루 보기 때문에 요걸 놓치는 거지. 오늘 내가 요 종목에 승부를 걸겠다. 두세 종목에 승부를 걸겠다. 요 안에서 두세 종목에 승부를. 그럼 충분히 여러분 승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또 하나. 플래스. 자, 요거는 예전 젠백스 지오죠? 여기서 제가 알려드렸었죠? 이때 뭘로 알려드렸어요? 그죠? 장기성 기법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엄청나게 파동이 나고, 2차 피부 그 당시 걸려서 여러분들 영상 한번 찍어드린 게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시 원점으로 오고, 창공, 뭡니까 이게? 창공의 그림자를 밟았죠. 밟고서 휴식 다시 걸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조건에 휴식 걸렸어요? 골동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음에 있다가 여기서 전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목이 뭐 어떤 기법이 적용됩니까? 52 기법이 적용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법으로도 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기법으로 상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63 있죠. 63 돌파 기법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런 것은 뭐냐? 일부 차익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정원엔시스 오늘 뭐 창공에서 한번 인사 정도 했죠? 아버지한테 인사 정도 한번 하고 내려왔죠.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데드담 골든에 있죠? 골든이 있고 오늘 양을 표현을 했던 날입니다. 이게 만약 돌파가 됐다면 이게 더 길어졌겠죠? 그죠? 아쉽지만은 충분히 여기서 분봉 3분봉 갖고 여러분들이 공략하거나 240분봉에 체크, 30분봉 체크가 가능할 수 있었다. 자, 일단 오늘 맛은 봤습니다. 참봉 맛은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명의 엠텍. 마찬가지로 골든이 있고 여기죠? 첫봉? 그죠? 첫봉? 그리고 다시 이게 오늘 왜 떠있나? 그죠? 아까 떴다가 0자리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게 0돌파죠? 0돌파. 0돌파인데 0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0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뜬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삼역엠틱도 원자력이죠. 원자력 관련해갖고 원래는 지진인데 원자력에 지금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나 코리에이스 같은 게 원래 지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떠올랐다. 오늘 장중에 슛이 15% 정도 있었다. 에비세미콘 마찬가지로 크게 돌렸네요. 그죠? 나 좁아지다가 크게 돌렸다. 크게 돌렸다. 마찬가지 조건이 되죠. 그죠? 조건이 된다. 자, 요런 겁니다. 지금 요게 뭐 상, 요거 똑같죠? 그죠? 요러고 나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뜨는 요런 봉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지난번 MAC 영상에 알려드렸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요 기법으로 적용 가능한 거야. 요때 양자리잖아. 그죠? 양자리. 가능하고, MAC가 꺾이지 않으면은 수익행위 가능해 볼 수가 있다. 데드 나오면 안 좋다. 자, 요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눌렸어. 그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그치? N자로. 그죠? 1파워 눌림. 눌림에 여기서 골든이 뜨겠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뜰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때가 이제 두 번째 타점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음변화가 있다가 다시 양이 나가면 첫 봉기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오늘 여튼 첫 봉에 해당이 됐다. 그 EN 코퍼레이션인가? EN 코퍼레이션 상한가가 아니라 뭡니까? 뭐 말봉입니다. 엄청나게 거래량 터졌죠? 그죠? 자, 이 많은 곳에 충분하게 터질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건 똑같이 있잖아. 그지? 거래도 없다가 갑자기 이 첫날에 거래가 터진다는 거죠. 이건 뭐냐? 나름의 인자가 개입을 했다는 거야. 이게 터진다는 것은 130억 정도 나왔네. 아무튼 이런 그림이 있었다. 이엔코퍼레이션이 있었고 와이엔텍도 오늘 마찬가지로 이게 떴었죠. 아직 부족하죠. 63 돌파가 아직 안 된 상황. 그러나 충분히 돌림에 대한 역할을 하지 50이 올라타고 골든이 나왔죠. 그런 왜? 그러면 밑에 20선을 돌린다는 얘기죠. 내려오는 20선을 이런 봉을 세우면서 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 그럼 눌리면은 이런 데서 눌림이 가능하다. 이런 데서 변곡을 보는 거죠. 변곡.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당일 공략하고 옆으로 할 때 눌림을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린 케미칼 마찬가지로 오늘 첫 봉이죠. 골든 후에 첫 봉 나오면서 슛이 걸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러주면은 변곡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오늘 사이즈는 21% 사이즈가 있었고 충분히 대이가 가능했다. 아셈스 마찬가지로 이건 63 돌파 위에서 시작했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RSI를 공부하면 과매도가 있잖아요. 그죠? 과매도. 요거는 이제 요 기간적인 겁니다. 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거래량이 많은 시기와 중기적으로 많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쯤에 요게 최고 최대. 그럼 요쯤에 거래량이 많다는 거. 얘들이 물려 있다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거야. 아, 얘들 많이 물려 있겠다. 근데 이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뜨면은 뭐예요? 얘가 아, 차익을 해야 할 구간이 됐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극에 달았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 다 극입니다. 극에 달았다. 물극필반이죠. 극에 달았다. 그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감을 잡는 거고 실질적인 매매 접근 방법은 원칙대로 해라. 원칙. 원칙이 중요하다. 아센스 그리고 에이펙트 상한가 오늘 상한가 플래스크 그죠? 플래스크 그리고 에이펙트 그죠? 상한가 두 개가 여기 딱 나왔죠. 그리고 금양 딱 오늘 세 개가 다 오늘 여기 다 떴죠. 그죠? 에이펙트 마찬가지로 골리 나왔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접근이 없어. 여기서 딱 나갔죠. 나가면 상한가. 이거 아다리 걸렸으면 이거 상 먹는 거야. 근데 이 대두 후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골든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대두의 골든 의미 없다. 골든을 확인하고 골든 첫 양봉을 노려라. 첫 양봉이 약하면은 여기서 횡보하는 요걸 누르라. 다시 재돌파 가능하니까 이렇게 눌러서 음전환이 안 된다면은 다시 이렇게 플랫폼 만들고 수수 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보자. 나름의 유턴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지바이오. 오늘 520 골든 나갔죠. 그러면서 오늘 거래 터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대두에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수시 걸렸다. 왜 다른 데는 숱이 안 걸리는데 꼭 같은 패턴에서 그 자리에서 숱이 걸리느냐. 그 자리에서만 해야 여러분이 빠른 진행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 오늘 상승이 있었네요. 요게 오늘 이제 볼륨. 볼륨이고, 이게 뭡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 52주 창돌파.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아, 대장주죠. 그냥 어제 설명을 또 드렸는데, 52 돌파. 그죠? 52주 첫 상한가. 그죠? 그리고 뭡니까? 어제 그 볼륨 그죠? 볼륨 첫 돌파 그죠? 골든의 첫 돌파 그리고 뭡니까? 어제 50첫 상한가 우리 창궁 돌파 첫 상한가 그리고 아비 돌파 첫 상한가 이게 다 해당했던 거네. 와 기세 세네요 그죠? 이게 기세입니다 기세 엄청나죠 엄청. 이게 뭡니까? 원통형 배터리 2차전지죠. 2003개 세 번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 원통형 배터리를? 그래서 가는 건가? 아마 그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엄청난 재료입니다. 시대적인 거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뭐가 됩니까? 출발선 대비 100% 자리 거의 더블 자리죠? 그럼 꺾입니다. 이게 1대1 기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과열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눌림 여기 눌린다면은 뭐 여기 2차 피봇 있네요. 이런 이제 하프라든가 어디가 눌지 모르겠죠. 여기서 지랄하다 누리기 시작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타치 여기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는 건 창공 돌파 중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이미 가진자의 노력이죠. 가진자가 이제 일부 차익해가는 구간에 있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일단 한손들 단기적인 종가 배팅에서 다음날 차익하는 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것은 기다려 보세요. TYM 오늘 마찬가지로 창공 돌파 후에 재창공 돌파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골든 있죠? 1, 2, 3 그죠? 1, 2, 1, 2, 3 그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죠? 52 기법이 나왔죠? 52 기법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52 기법 뭘 돌파해야 되는지 20번 돌파해야 되는지 20번 돌파 그죠? 20번 돌파하니까 슛이 걸리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대성올리스 이거는 뭐 가스 쪽인데 너무 장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좀 그렇고요. 대성 장투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창 돌파 52주가 나간다는 겁니다. 창 돌파 후에 현대로템 어제 설명 드렸습니다. 창 돌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BH 그 오늘 BHI 원자력이죠. 원자력이 오르면서 어쨌든 재차장인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뚫을지 일단 창 돌파 나왔는데 아직 거래량은 살짝 부족하다. 그죠? 살짝 부족하다. 이 스타일은 장기적인 스타일이에요. 장기적 스타일. 딱 봐요. 별게 없잖아. 그지? 장기적 스타일로 끌어가는 스타일이라 매력은 좀, 매력도 좀 떨어집니다. 코리아 SE. 코리아 SE는
이거 좀왜 가는지 아마 재건 쪽 관련 같은데, 이게 교량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뭐입니까? 지진과 교량 있죠? 교량 연결고리라든가. 하여튼, 그리고 산사태, 그죠? 산사태, 장마철이라든가, 태풍. 여름철에 태풍 옵니다. 이제 8월 되면, 8, 9월 되면 태풍이 한두 번 옵니다. 두번 정도. 매년 옵니다. 태풍 관련주 하면 코리아S입니다. 코리아S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매집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죠? 없죠? 작은 거래량으로 하죠? 작은 거래량으로 여기서도 한번 창돌파 맛을 보고 공기만 봤죠? 그죠? 역엔자를 꺾이고 하락 5파 끝난 다음에 창공 맛보고 창공 맛보고 창공 보고 있죠? 그죠? 창고돌파 했죠? 그죠? 창공마, 창공마, 정공마, 그죠? 우리 아버지에서 인사를 정도 했는데, 현재 지금 50주 나갈 확률이 좀 있어요. 오늘 52주 화살표가 떴다가 사라졌는데, 요 또한 창공돌파주에 해당이 된다. 뭐가 해당이 됩니까? 52주 해당이 된다. 여러분도 52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끼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지진 관련, 지진.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딱세 가지 팩트. 지진, 그리고 태풍 관련 산사태, 그죠? 태풍. 그리고 뭡니까? 재건, 우크라이나, 그리고 내 음식들 재건 관련, 그리고 신도시 관련, 이런 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요거랑 맞물리는 게 이제 삼형햄택입니다. 삼형햄택. 요거는 원자력까지 해당이 된다.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삼형햄택, 원자력, 지진. 요거까지 모르겠다. 요거는 코리아 쪽이고, 삼형햄택. 어떻게 보면 둘러보면 재건도 관련이 있겠지. 그냥 요도 모르는 것은 내용은 틀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오늘 신선하게 52주에 떴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지켜보세요. 지금 신고가입니다. 여기 돌렸죠? 뭡니까? 돌렸죠? 아직 양안 나왔죠? 양이 안 나왔는데 음에서 지금 영자에 거의 붙었죠? 그럼 양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야. 그죠? 봐봐. 음이 짧아지면 양이 나오잖아. 그지? 음이 짧아지면은. 음이 지금 따닥따닥 붙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혹시나 휴식 걸리면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창공 돌파 후니까 뭐가 나오냐? 창공 돌파, 아버지 키스, 아버지 돌파하면 뭐가 나옵니까? 52주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52주 첩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첩봉은. 근데 그게 그냥 단순 첩봉이 아니라 패턴을 만든 첩봉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부, 기법적으로 알려드린 공부에서 오늘 역시나 세계 상한가가 다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공하시고요. 지난 현상, 지난 현상 계속 보세요. 그냥 요거만 계속 보다 보면 지난 현상 까먹어요. 그게 주력 기법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골고루 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요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요거 다 배웠잖아. 이거 50 배웠잖아. 52 배웠죠? 이거 MACD 배웠죠? 뭐 이평 다 배웠죠? 그죠? 패턴, 그죠? 패턴, 응? 패턴 공부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 예리추리. 그죠? 예출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 가면서 끌어간다. 단 뭐냐? 추세라든가 패턴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루틴. 루틴을 짧게 볼지 길게 볼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몇 번에 걸쳐서 하나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죠. 루틴은. 좀 힘을 실린다면 루틴을 짧게 보시고. 뭐, 찔끔찔끔 분할 매수하는 케이스라면은 뭐, 약간 넉넉하게 루틴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거는 성향에 맞게끔 파이팅 하시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불기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